그다음에 어차피 사실성이 없으니까 큰 관계는 없지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파푸아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는 추울 것 같던가요? 더울 것 같던가요? 더워. 왜 더워요? 더운 이유는? 몰라요. 누가 난로를 그 나라에 많이 켜놔서 더운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왜 더운 것 같아? 좀 얘기 좀 해줘봐. 파푸아 뉴기니가 더운 이유. 나왔다. 왜 더워요? 남위 육도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열대 지방성 남위 영도는 없겠지만, 영도라는 게 있죠. 영도를 보고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적도라 그러죠. 그러면 육도면 몇도 안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방을 무슨 위도 지방이라 그래? 저위도 지방이라 그러죠. 숫자가 적으니까,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은 적도랑 가까우면 당연히 덥겠죠. 됐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은 무슨 위도 지방이라 그럽니까? 중위도 지방이라 그러죠. 40몇 도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토리. 자, 스토리에 대해서는 왜 스토리즈가 안 되느냐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즈 하면 왜안 돼요? 스토리즈 하면. 자, 이치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 설명했는 거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혹시? 이치에 대해서. 이치 어더. 그렇죠. 이치 어더즈야, 이치 어더야. 이치 어더즈, 그치? S 붙이면 안 되지. 그 이치 어더의 뜻은 뭐예요? 서로죠,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또할 거야. 자, 이 이치 나오면 누구랑 똑같은 문법을 공유한다? Every 하고 똑같은 문법을 공유합니다. 됐습니까?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의 뜻은 뭐야? 매일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뒤에는 each나 every 뒤에는 셀수 녀석에 뭐가 와야 된다? 단수형이 와야 되는데 뜻은 everyone.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 마치 뭐인 것처럼 해석은 된다. 복수인 것처럼 해석하는데 everyone like야, everyone likes야, everyone likes 해야 된다고 했죠. everyone이나 each one이나 뜻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나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each day나 every day나 같은 뜻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every day, each day.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스토리의 형태에 대해서 왜 단수로 써야 되고 왜 복수가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each나 every 뒤엔 셀수 있는 녀석 와야 되고 반드시 단수형 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ecomes는 왜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라 했는가? 왜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인 것 같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책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책에 써 있는 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became 하는 게 맞는데요. 책에 있는 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gry with 예문. 이게 I have to tell you that I'm very angry with you. 선생님이 전부 다 없는 것만 골라. 신기하죠, 선생님 능력이 다폭다다 봤죠, 딱 보자마자 이렇게 뭐 했다 안 했다 다 아는 거지. I have to tell you that I'm very angry with you. I have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되겠어. 무엇을? That I'm very angry with you 했더라? 는 것을. 됐습니까? Okay, 너에게 나는 매우 화가 났다. I'm very angry with you.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Since then, South Koreans have been angry with North Korea. Okay, since then이 뭔 뜻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South, they, 아마 they have been, 아이고, 반갑죠, 그쵸? They have been angry with North Korea. 그때 이후로 누구는? 남한 사람들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화가 난 거죠. 누구한테? 북한한테. 맞습니까? Since then, South Koreans have been angry with North Korea. Okay. Be angry with 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not listen. 마찬가지 질문이었습니다. Because they do not listen. 왜 현재 시제냐였고요. 아까 앞에 becomes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썼기 때문이다.
Did not listen to him이다 원래는 They did not listen to him Before the flood comes, the God asks Okay, 그래서 이번엔 다음 Ask A to do 예문 뭐가 있나요? Okay, 좋네요 Gina asked me to help him인가요? Okay, 그래서 제가 찾는 건 Ask somebody somebody라고 나오나? somebody 1이 빼먹었고 Ask somebody to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네요 Ask somebody to Ask somebody else to help you 이것도 있네요 Ask somebody else to help you 오케이 okay, 그래서 Ask의 뜻은 뭐하답니까? Ask A to do의 뜻은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부탁하다 됐습니까? Okay. I think somebody else wants to ask you about that later 이건 아니네요 이건 구조가 아니네요 Ask somebody to do that. The private sector would rarely ask somebody to do that. Private sector 하면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영역을 처리하는 어떤 부서는 private sector would not rarely ask somebody to do that. Rarely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 이거 hardly라고 같지 않나요? 그치? 하드리 셀덤 하고 왔잖아 그렇지 하드리 셀덤 레얼리가 뭐였더라 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뭐 할 때 배웠더라 빈도부사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있다 그랬더라 낫 있다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누군가 썸바디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거의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문장이네요 Becoming frustrated 매우 뭐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서 I requested an address request 해도 되는 거 request. Ask somebody to help.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Ask somebody to help.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Ask somebody to help. 그러니까 네, ask A to do는 중요하니까요. 2학년도죠.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save.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일단 save는 어떤 뜻이 있던가요? 무언 또 남기다 아끼다 저금 절약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어떤 파일이나 컴퓨터의 파일 같은 것을 뭐 하다 저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서는 의미는 뭐야 This boat saves some good people and the most save의 뜻은 구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rescue가 있겠죠 rescue 그래서 R-E-S-C-U-E Rescue Rescue 뭐하다? 구조하다 Rescue 특공대 아니야 아니야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This story is almost the same all around the world Isn't it that interesting? 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Isn't it? Isn't that interesting? 이거 내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면 No, it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쵸? 네. 흥미롭지 않니? 그렇죠. 아, 흥미롭지 않냐? 아니, 흥미로운데? 그래서 뭐다? Yes, it is. No, it is에요? Yes, it is에요. 이거 뭐 할 때 배웠습니까? 부정 의문문 할 때 했죠? 그렇죠? 이거 한글 써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interesting 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맛있지 않냐? 아니 맛있어 네? Isn't this delicious? Yes, it is 아니 맛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부정문에 대해서 한글 써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 같은 말 필요시 하는 거 뭐가 있던가요? Probably가 있죠. Probably 또 F로 시작한 거 있나? 어 Flex F-L-E-X F-L-A-X Flex 됐습니까? 오케이 또 P로 시작한 거 뭐가 있던가 Probably 말고 Perchance Perhaps겠지 있던데요. Perchance. 아, perchance도 있긴 있습니다. 잘 안 쓰는데. Perchance. Perchance. 근데 perchance보다는 이건 거의
잘안 쓰이고요. 이거 여러분들은 perhaps로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perhaps. 예, 그래서 maybe, probably, perhaps 이렇게 알아주세요. flex 이것도 잘안 쓰고요. 그러니까 maybe, probably, perhaps 아마도란 뜻입니다. maybe, probably, perhaps 아마도 어쩌면.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한번 주의 준적 있는데요. maybe하고 maybe는 전혀 다르다 했죠. 이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 거라 했습니다. 이거는 maybe라는 부사고요. 기억들 나시죠? 오케이. 다음에 패스트. 그래서 패스트의 재영아, 패스트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 의미. 지나간. 과거의. 여기서는 무슨 뜻? 과거라는 명사로 쓰였죠. In the past가 그래서 뭐다? 과거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끊어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엉뚱한 파일을 열었었지? 오케이, 오픈 및 글로벌 이걸로 켜주시고요. 빨리 안 들려. 응? 뭐? 몰라요. 제가 한거한개 빼고 전부가 와우, 사랑이네. 안 걸려. 아니, 다른 게 도망가서 있었는데 그것만 자, The Story of the Flood. Myth, 신화죠. 그래서 뭐의 이야기? Flood에 대한 이야기, 홍수대 대홍수의 얘기죠. Have you heard of the story of the Great Flood? 어디에 나오는? In the Bible. 너는 한 번이라도 여기 ever 넣으면 좋겠죠. Have you ever heard of? 너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eard of the story of the Great Flood in the Bible? 이건 대홍수라고 하면 great가 대단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또 어디에 나오? In the Bible에 나오는 Great Flood에 대한 스토리를. 그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Story of. 그니까 대홍수 이야기. Story of the Great Flood. 그렇습니까? 들어본 적 있냐? Similar stories들이 뭐에 되어져 온대요? 전해져 온다. 이야기가 태를 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이거 곧 배우게 된다 했습니다. 2학년 때 수동태라면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나? Similar stories tell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Similar story가 태를 할 수는 없죠.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Similar stories are told. 만약에 이 부분을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잖아, 그렇지? 비슷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해져 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잖아. 그렇죠? 이건 좀 어색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온다 하고 싶은 예를 어떻게 해야 될까? Similar stories have been told 합니다. 얘는 어떤 시니까 안 바뀌어요, 형태가. 얘가 하다시죠. have 플러스 하다시의 무슨형? 듣기형.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전해져 왔다. They have been told. 어느 동네에서?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가 뭐예요? 중동이죠, 중동. 중동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동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뭐가 있는 건가요? 어? 중동이 나라는 아니고요. 중동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아무거나. 미들 이스트의 중동이래, 중동. 중동은 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중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나라 뭐 아무거나 알고 있는 거 하나 얘기해보세요. 뭐가 있나요? 그거는 남아메리카. 프랑스는 유럽.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아니 뭐야, 동북아시아. 중동은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어? 터키 밑으로, 터키 밑으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있고, 유럽 있고, 아시아가 있습니다. 요 사이 동네가 중동이야. 어?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놀러 많이 가는데.
버즈 두바이 있는 동네가 뭐더라? 버즈 두바이, 버즈 두바이. 두바이. 아 그래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도 미들리스트입니다. 됐습니까? 바본주. 자, 이런 동네가 중동이고요. 항상 어떤 자연자원이 많이 있나요, 이 동네? 그렇죠. 석유가 많아서 항상 전쟁이 또 많이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아셔야 돼요. 제발 좀. 예, 오스트레일리아죠. 뭐 호주고요. 차이나, 중국,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는 어느 동네에 있나요? 유럽이고요. And 파푸아뉴기니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중국, 여기 아예 아시아고 이건 유럽이고 이건 중동이고 이건 뭐 아 이거는 뭐 아 저기 뭐야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고 이래요. 가까워요, 멀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상한 겁니다. 됐습니까? 엄청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뭐가 있는 거야? 비슷한 얘기가 다 전해져 온단 말이야. 엄청 떨어져 있는데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져 온다는 얘기는 그까지 너무 멀리 갔고요. 됐습니까? 대륙이적으로 몇십억 년 전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인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뭐를 의미할까?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에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얘기. 그렇죠. 실화란 얘기죠. 진짜 있었단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추측이, 추측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막 소설 막 쓰고요. 그렇습니까? 뭐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쨌건 자 그러니까 똑같진 않겠죠. 똑같이 same 스토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similar 스토리. 그러니까 약간 다르겠죠. 약간 다른데 근데 in each story 어디에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뭐 했대요? God becomes angry with humans. 그래서 신이 화를 내게 된 거죠. 인간에게. 왜 화가 났대요? Because they do not listen to the God. 그렇죠. 여기 돼 있는 people 대신 왔죠.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Do not listen to the God.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신이 쉐피를 봐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성숙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쉐피를 숙제 오라고 안 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야? 홍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까? Before the flood comes. 누가 뭐 하기 전에? Flood가 comes 하기 전에. The God asks. 신이 뭐 한대요? 부탁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One bad person. 나 같은 사람이죠. One bad person에게 뭐 하라고? To make a large boat.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노아의 방주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large boat를 만들 ask one good bad person에게 good person에게 만들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boat가 뭐예요? saves 하는 거죠. 그렇죠. some good people and animals 몇 명의 착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번식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this story is almost the same. 그래서 뭐는 어떻다 이야기는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으니까 뭐라 그랬네요 이거 한 단어로. 거의 똑같으면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한 단어로 뭐 그렇죠. similar죠 이게 바로. 됐습니까? 뭐 하나 덜 쓴 것 같은데 바빠서 대충. almost the same, similar 하고 왔죠. 이 이야기는 유사하다. 어느 동네에서?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Isn't that interesting? 그래서 이 that은 뭐 대신 왔습니까? that은 저 that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요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흥미롭지 않니란 얘기를 어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니? 됐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소식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interesting한 얘기죠. Okay. Isn't that interesting을 that 빼버리고 you를 넣고 싶어. 이건 대박이에요. Isn't that interesting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that 빼버리고 you를 넣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죠? 그 뭐예요? Aren't you?
그렇죠. 됐습니까? 왜 유로 바꾸는지 이해되죠? 너는 관심이 느껴지지 않니? 말이죠. 됐습니까? 너는 흥미를 느끼지 않니? Aren't you interested? Isn't that interesting? 됐습니까? Maybe, 아마도, a great flood really happened. 누가 뭐 했, 아이고야. 누가 뭐 했, a great flood really happened. 누가 뭐 했었다? 대홍수가 진짜로 happened 했었다. 언제? Sometime in the past. 과거에 어느 시기에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번 중요한 부분들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화를 냈다는 부분 가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화를 낸다. A god becomes angry with humans. 오케이. 여기에 becomes 대신 쓸수 있는 것은 gets angry. 뭐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gets 대신 쓸수 있는 거또 뭐도 있었더라. 이런 그림 하는 거 get 어떤도 있고 become 어떤도 있고 오 그렇지 grow 어떤도 있고 turn 어떤도 있고 turn이 돌다 회전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turn blue 파랗게 변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Similar stories are told.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홍수가 오기 전에, before the flood comes. 그렇습니까? 홍수가 온 다음에, after the flood come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네요. 그렇습니까? 신이 착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 The god asks one good person to make a large boat. The God asks him to make a large boat.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랍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This story is almost the same all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안 중요한 건데. 저거 흥미롭지 않니? Isn't that interesting? 너 흥미를 느끼지 않니? Aren't you interested? Maybe. 정말로 발생했었다? Really happen. 과거에 언젠가? Sometime in the past. Sometimes는 뭐죠? 그게 그거, 네? Sometimes가 언젠가는 아닙니다. 때때로 가끔이죠. 그렇습니까? 이거 S 하나 있는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건 가끔씩이란 빈도 부사고요. 이거는 언젠가. 제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디 나온 뜻인가요? Have you heard of? 나오죠.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of? 그렇습니까? 나는 그를 전에 만난 본적 없다. I have never met him before.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The God asks one good person to make a large boat. 나오죠. James asked me to help him. Why don't you ask your friend to lend a hand? 오케이 그래서 so he decided to send a flood to punish them. 그래서 이 해석해 보면 so가 뭐예요? 그래서 뭐 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God 대신 왔고 그래서 신이 뭘 내린다? 결정을 내리죠 to send a flood 하는 것을 그래서 to 부정사의 뭐든가요? 명사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홍수를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죠 to punish them 명형부 명형부? 일단 뜻은 그러면 처벌하기 위하여죠. 처벌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보낸 의도? 홍수를 보낸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홍수 왜 보냈어? To punish them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슨 정법? 자, 이제 중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초부정사 1학기 때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무지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to punish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어? The people 대신 왔죠. 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죠. So the God decided to send a flood to punish the people. 그렇습니까? Punish the bad people이겠죠. 오케이, 그 punish의 명사형은 뭐든가요? punishment죠, 그렇지, punishment. 그러니까, punishment. 처벌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punish는 처벌하다, 벌주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들어갈 거는, 이게 이런 문제 풀때 얘가 아주 중요한 거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누구 대신 왔는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뭐를 내린다? 그는 뭐를 내린다? Decide to send a flood where to punish them. 싹 쓸어버립니까? 아니죠. 한 놈은 남겨놓죠. 그래서 노아가 누군 살려놓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C였나요? 네, C죠. 다들 맞으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까? 근데 책을 바, 저쪽 표피, 저쪽 페이지 펼쳐야 딱 보자마자. 그래, 안 그래? 응? 응? 아니, 왜 펼치라고 그래? 야,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일단? T죠. 어디 나오는데요? 그쵸. 인, 에도 나오고 또 나오죠. 한 군데 더 나오죠. 어디 나와요? Stories almost the same all over the world. 나오죠. 됐습니까? 두 군데나 나오니까. 두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확실히 T죠. 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인간을 처벌하려는 목적이었나요? 어디 나오나요? 무슨 to... So, 까지 읽어줘야죠. So, he decided to send a flood to punish th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말을 안 들은 거죠. 특정 사람에게 착한 사람들과 동물을 구하는 임무를 부여했나요? 안 했죠. 그쵸? 틀렸죠. 당연히 T죠. 그쵸? 됐습니까? 특정 사람에게 착한 사람과 동물들을 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그 임무는 뭐 하라는 임무였어요? 그거 나오는 문장 뭐예요? Before the flood comes, one good person to make a large boat.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처벌, 영어로 했죠? 처벌 뭐든가요? Punishment. 목적이 영어로 뭐든가요? 그렇죠. Purpose. 오. 그렇습니까? Aim도 있죠. 좋아요. Purpose, aim. 이런 것들, 목적. 그 다음에 purpose 곧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인. C로 시작하는 cause죠. cause. cause는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cause가 동사로 사용되면 뭐 하다? 어떤 일을 일으키다. 됐습니까? cause는 동사로서는 일으키다. 명사로서는 원인.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서서히 어휘력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어휘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하루에 학습하는 단어의 개수를 점점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칼질하기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전에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만나본 적이 있다. 그럼 나는 만나본 적이 있다. 그렇죠. I have met 누구? Him. How long? Before. 그렇습니까? 나는 전에 그를 만나본 경험이 있다. Have you met him before? Have you met him before? 그렇습니까? 너 그를 전에 만나본 적 있니? Have you met him before? Yes, I have met him before. 그다음 누구는? 너는 어디에 뭐 해본 경험 있니? 가본 적이 있니? 가다 뭐예요? Go. 그럼 너는 가본 적이 있니? Have you gon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ave you gone? 하면 뭔 뜻이라고? 응? Have you gone? 하면 뭔 뜻이라고? 넌 가서 여기 없니? 안 쓴다 했습니다. 여기는 visit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거죠. 너는 한 번이라도 너라네요. 너는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visited? Have you ever visited New York? 여기 in 쓰면 안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한국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있죠? 갑자기 막 물어보는 거 3일 동안
그렇죠. 이걸 보고 방아쇠라고 트리거라고 하면 트리거. 당연히 안 좋아야죠. 내가 방금 뭐라서 한국 방문하다. 비지코리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 적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Visited New York 해야 되겠죠. 타동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짓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7 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다 읽어왔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하기 전에 grammar to know으로 설명할게요. 아이고, 그쵸? 어, 일단, 빈도부사의 위치라고 붙여주셨어야 했는데, 저번에 다 지우고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다. 설명 끝났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뭐, never. 그럼 seldom 밑에 이제 우리가 한 두 개 더 쓰면 되잖아. 그쵸? 맞습니까? seldom, 그쵸? seldom. S-E-L-D-O-M. seldom. 셀덤의 뜻이 뭐였더라?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hardly.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arely. 전부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부정적 의미의 not이 들어있다. 거의 뭐뭐하지, seldom, hardly. 뭐 hardly는 hardly ever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hardly ever, hardly 같고요. rarely, rare템이 뭐야? rare템. 희귀한 아이템을 레어템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희귀한이란 뜻이고, 이거, 얘는 형용사니까 여기 ly 붙여서 부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들리는 또 선생님 뭐, 또 얘기 더 하잖아. 하드, 아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하드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습니까? 이번 설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단 말이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모르는 건 없죠. 셀덤은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알아주시고, D-O-M-N 이라고 되어있나? D-O-M이죠. D-O-M을 보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당연히 다시 들어갈 자리입니다. I usually stay home on Sundays. 오케이. 내가 만약에 일요일날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뭐예요? 나는 머물지 않는다? I don't stay.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y dad is always complaining about his car. 아버지께서 늘 complaining 하신다 하고 계신 중이다. 무엇에 대해서? his car에 대해서. 그러니까 I will never do anything like this again. 이 뭔 뜻일 것 같아요? I will never do. I will never do는 일단 뭐예요? I will never do. 그렇죠. anything like this. 무엇을? 어떤 일을? 다시는 나는 이런 짓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난 이런 짓을 다시 안 할 겁니다. I will never do anything like this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어디 나오는 모양이죠? 그렇죠. 어디에 나오는지 궁금해 죽겠네. 그치. 이거 안 보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 사행이 뭔, 사행이 뭘 사행이라 그래요? 그냥, 네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ry to do입니다. try to do. try to d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애써다, try doing. 이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나요? 없나요? try to do하고 try doing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렇습니까? try는 선생님이 설명 이렇게 시작하죠. try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뭐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시험삼아 무엇무엇을 해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사러 가서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시험삼아 착용해보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to do가 오면 try가 뭘 흘린다? 땀 흘리고 try 뒤에 뭐가 오면 try 뒤에 doing의 형태가 오면 doing 뭐 try going, try wearing, try eating 하면 무슨 뜻이다? 시험삼아 해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했다. 누구는 나는 얼마나 자주 매일 왜 운동하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to exercise는 to 부정사의 명형부 중에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 또 명형, 아무것도 아닐 수가 어떻게 있어. 투부정사, 명사적이거나 형사적이거나 부사적이거나 하나지.
어? 투가 전치사다. 전치사. 아, 전치사인데 뒤에 동서고정이 오는 경우가 있구나. 투가 전치사면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엑서사이징이 돼야 될거 아니야. 투가 전치사는. 이건 전치사 투가 아니고 당연히 투 부정사지. 투 뒤에 두가 왔는데. 그럼 투 부정사니까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그게 뭐야? 하고 묻고 있는데 너왜 자꾸 투 부정사가 아니라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투 부정사야. 이렇게 투 부정사가 아니겠어. 어? 당연히 명사형 거거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애니까 얘는 무슨 적용법입니까? 부사적용법. 지금 여기 한글이 써 있는데 이게 한글이 안써 있으면 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했다? 노력했다. 운동하기 위하여. 언제? 매일. 저는 매일매일 운동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있는. 아, Y는 왜 노력했어? 운동하기 위하여. 이거 아니라고. 됐습니까? 난 노력했다. 운동하는 것을. 얘는 try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명형부를 따질 때 보면 분명히 해석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분명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몇 프로는 맞출 수 있냐? 90%는 맞출 수가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What did you try every day? 입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Why did you try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석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 I am ready to go there. 이러면서 I'm ready to go there. 난뭐 했대요? 난 준비했대죠. 그렇죠? 난뭐할 준비됐다? 거기 갈 준비됐대죠.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하면 안 된다고. 왜 형용사적 용법이 아닙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입니까, 그러면? 예,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ready가 뜻이 뭐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를 꾸며주는 건 무슨 시? 어떤 시죠? cold, 어떤? 차가운, 매우 차가운. 어찌 cold? very cold. 형용사 꾸며주는 건 부사죠? 형용사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y죠, why? Why are you ready? 그렇습니까? 너는 왜 준비된 상태니? Why are you ready to go ther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이 앞에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해석에 매달린 애들은 어떤 준비? 갈 준비. 아, 형용사적이구나. 그러니까 노력했다. 왜 노력했다? 운동하기 위한 부사적이다. 그래서 해석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뭔가 문법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걸 해보면 why are you ready이기 때문에 부사적이다 이겁니다. why are you ready? 왜 준비했어? 애가 뭐 집에 왔더니 집에서 잠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막 정장 딱 차려입고 딱 있어. 내가 물어보겠죠. why are you ready라고. 왜 준비된 상태인데? to go there 하기 위하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what did you try죠? what did 뭐 무엇을 노력했니? to exercise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예문, Why don't you try wearing this skirt? 뭐 사러 갔어? 치마 사러 간 거죠, 그쵸? 그래서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한번 입어보는 게 어떻겠니? 시험 삼아. wearing 하. 여기 to wear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try와 같은 애들을 보고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try와 같은 애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뭐와 뭐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애다? 뜻이 달라지는 애다. 그래서 이거 같은 애좀 이따가 같이 배울 애가 뭐가 있느냐?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이 있습니다. 얘들도 같은 녀석이야. 얘랑 try 통하네. try라는 우리 want 통, enjoy 통, like 통, try 통 이렇게 배울 거야. 이게 다야 이제 더 없어. 됐습니다. want 통 열어봤더니 hope 있고 wish 있고 decide 있고 plan 있고 이렇잖아. fail 있고
리퓨즈 있고, 그렇잖아. 인조이 통 열었더니 피니시 있고, 기브업 있고, 킵 있고, 라이크 통 열었더니 러브, 헤이트, 컨티뉴. 그렇죠? 맞습니까? 스타트, 비긴 들어 있고. 자, 그럼 왜 달라지냐? 리멤버는 리멤버 뜻은 뭐예요? 리멤버. 그렇죠. 리멤버 투두도 되고 리멤버 두잉도 되는데 뜻이 달라진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리멤버 투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리멤버 두잉은 그럼 뭐겠어? 과거에 어떤 행동을 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아. Forget to do는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언제 가져가야 되는 걸 잊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좀 이따가 비가 올 거니까 좀 이따 너 나갈 때. 그래서 Don't forget bringing이 아니고 Don't forget to bring을 해야 맞는 거라고 한단 말이야. 2학년 때 당부하는 표현이면서 대화 파트에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우리 투두가 오면 언제 일이 되는 거고, 언제 일을 기억하는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두잉이 오면 과거에 했던 일.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또 들어보세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제가 기억하기 한세 번째 정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정도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그 중에 try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동사 자체의 뜻이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afraid to burn child? Are you afraid to burn child? 궁금한 건 first born. 그럼 둘째는 뭐겠어, 둘째? Second born이겠죠, 그러면 셋째는? Third born. 잘 아시네요. 얘는 네 번만 하나 해줘요. First born. Or are you a last born child? 그럼 last born은 뭔 뜻이겠어요? 막내겠죠. People ask this question to know what you are like. 이렇게 뭐 여기 물어보겠죠? To know에 대한 명령부. 그다음에 what you are like 그걸 해석. 왜 what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what you are like일까? 이거 안 궁금하나 혹시? What are you like? 궁금한가? Like의 뜻은 뭐겠어? 좋아하다? 얘는 왜 있지? 얘가 새치기 했는데?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I am what you look like로 이거 look으로 바꿔도 되잖아. What you look like, what you are like. Look like 뭐였더라?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Be like는 뭐야? 뭐뭐와 같다죠. 보인다가 아니고 이다로 바꿨으니까. What you are like 해서. 그 다음에 according to의 뜻이 뭐였더라? 오,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에 psychologist네요. psychologist가 뭐예요? 그 다음에 birth order affect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그 다음에 order 뜻이 많은데요. 다의어죠. 다의어가 어렵겠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다양한 의미 그리고 여기서의 의미. 배우시고 여기서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 하나. 여기 오로라가 무슨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구나. 아, 이 뜻이구나. 그럼 그 뜻에 해당되는 예문. 그다음에 affect가 뭐예요? affect. 오케이. affect하고 effect를 비교해 주시고요. affect하고 effect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affect가 사용된 예문과 예문 정도 한번 보죠. affect 사용된 예문.
그 다음에 effect 사용된 예문이라고 주고요. affect가 사용된 예문과 effect가 사용된 예문. effect.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해서 type은 뭐 조사해오라?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로 쓴다든지 K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S로 시작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 type 동의어 찾기인데요. 조건은 K로 시작하는 동의어와 S로 시작되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이거 what? K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What you are like? What, 여기 what type of person 넣을 수도 있겠죠. What type of person you are like?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이거는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이건 무슨 시제요? 미래 시제죠. 이것도 이 부분 해서 그러니까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What type of person you are like?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First of all, children often want to be perfect. 오케이, to be perfect에 대해서는 일단 얘는 명형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be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 to perfect가 아니고 왜 to be perfect 해야 되나? They want blank from their brothers and sisters. That's why they often become leaders. 그래서 they 여기 있죠. That's why they often become leaders. 그래서 they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many presidents were the oldest children in their families. 여기에 the 내용상입니다. 내용상입니다. 이 본문 어딘가에 보면 oldest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보이죠. oldest 대신 본문 속에 oldest의 동의어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본문 속에 이 단어랑 이 단어를 oldest 자리에 그대로 딱 넣어도 문장의 뜻이 똑같이 통하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본문 속 동의어입니다. 'Many presents were the oldest children in their families.' 그 다음 부분 'Middle children usually make blank.' 오, 이거 메이크 있죠. 이게 메이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메이크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를 해봐야 되겠네요. Middle children usually make blank. B에 들어갈 단어. 리스펙트 어텐션 필수야.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 난 여기 무슨 직업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 올 줄 알았어.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명사가 왔네요. 이런 얘기. 여기에 make, she will make a nurse가 뭔 뜻일 것 같아. She will make a nurse. She will make a doctor라든지. She will make a police officer가 뭘 것 같아. She will make a police officer. She will make a police officer. She will make. She가 make 할 거래죠. 무엇을? A police officer를. 뭔 뜻이 될 것 같아. 그렇죠. 될 것이랍니다. make가 뭐하고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 become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제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서 취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ct as a bridge between the firstborn and the lastborn children. they 뭐 대신 왔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they act as a bridge between the firstborn and the lastborn children. 그 다음에 as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서의 의미. they act as a bridge. 그 다음에 they hate fights and always try to stop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lways 아니 됐고 to stop them에 대해서 활발히 좀 명형부 해오셔야 되겠죠. They fight and always try to stop them. 그다음 여기 them 있네요. 이거 중요하겠네요. 이 them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합니다. They hate fights and always try to stop them. 그 다음에 middle children are usually kind to other people, so they have a lot of friends. Really kind to other people, so they have a lot of friends. That's why middle children often become diplomats. Diplomat이 뭐야? Diplomat. 그쵸. 그러니까 diplomat 들어가 있는 예문 좀 보셔야죠. diplomat 들어가 있는 예문. Why, middle children?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잖아. 이거 사실 여러분 따로 단어장 만들어서 쭉 해놓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자료를 쌓는 그런 건데. 거기다가 그냥 써놓고 나중에 휙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단어장 만들 때 쓰라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Last born children want blank.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그래서 여기서는 뭐할것 같아? 이 문장에서 뭐할것 같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이 문장 전체 속에서 어떤 단어가 아니고 일단 단어 말고 뭐 하나를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They always hope their children and family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에서는 interest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할거 단어에 대한 얘기 말고 여기에 대한 얘기 할거 있을까요?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여기에 대한 얘기잖아. Hope하고 their family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다음, 이 문장에서 단어 부분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interest에 대한 얘기 해주셔야 돼요. interes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죠. 나의 여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them 누구 대신 왔는지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되겠죠?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They are the babies of the family, so they are not good at taking care of things죠. Take care of가 뭐였죠? Take care of.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taking care of니까 이거 1번인지 2번인지죠. 이 taking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동명사인가요? 현재분사요? 뭐뭐 하는 것인가요? 뭐뭐 하고 있는가요? 그 다음에 돌보다 두 개가 더 있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제가 take care of 말고 두 가지 더가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하시고요. They are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Okay. To have fun에 대한 얘기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명형부죠. 그러니까 they are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And하고 like 사이에 뭔 일이 생겼는지. They are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And하고 like 사이에 뭔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many last born children become artists. 그러니까 나 문제 부분에서는 단어가 조금 몇 가지가 보이네요. 오케이, attention 예문 맞습니까? attention 예문. 찰리 푸스가 attention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가 무슨 뜻인지, pay attention to가 무슨 뜻인지. Pay attention to. 난 외워둬야 할 수거기 때문에. His respect. Respect가 뭐예요? 존경. 존경. 그리고 존중.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동사도 됩니다. 참, respect는. 존경하도 되고요.
usually 들어갈 자리 찾고 있고, 뭐 always 들어갈 자리 찾고 있는데, 뭐 have lunch라든지, 뭐 play tennis 어려운 부분, on the weekend 뭐 이런 거 물론. 계속해서 그래머 타파 2 부정사 드렸던 거 있죠? 앞부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새 노후 숙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 해야 합니까? 끝까지 다 했어요, 50까지? 그러면 미드스펜클 3 시작하면 되네요. 이런 것도. 책 아직 안 샀어? 샀죠? 저기. 그거 녹음해서 보는데. 미드스펜클. 아마도 안 되시잖아. 미안. 이제 얘기해 주자. 저한테 오세요.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어? 알려줬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습니다. 미더스뱅크 3 준비됐어? 준비됐고. 빨리 준비해. 서점 가면 팔아. 아니면 인터넷 하면 다음날 바로 오더라. 주말 빼고. 그래야 천천히 오는 거지. 웃긴다, 너. 뭐 하고 있죠? 검사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검사? 하지 말까? 오이 플래시 카드. 한 번밖에 안 했네. 세 번이나 했는데. 하루에 빡 하고 끝났는데. 너 이렇게 당한 공부하면 안 되네. 네, 아직 100점 달성 못했네요. 보시고요. 이번 주 안에 세번 하셔야 돼요. 네, 13. 네, 한번 했네요. 여기 한번 했네요. 한번 했네요. 오케이, 97점 인정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17일이 언제야? 지난주에 17일. 이걸 인정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다만이는 31일, 24일. 24일도 아마 하면 안 되네. 20, 31일이 있네. 한번한 거네,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했네. 뭐야, 25일이 언제야? 한 번도 안 했네. 아, 한번한 거네. 25년이. 와.
후보였네요. 간단간단하게 한 번에 두번 남았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잖아. 쉬는 시간에 뭐 여기 스위치 달려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눈 감아야 됩니까? 꼭? 반드시? 이게 스위치 모양이군요. 자, 투부정사는 무엇이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투부정사는 뭔데? 근데 누군가 뭐야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막 집에 막 아 투어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탁 이쪽 야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야 투부정사 뭐야 이렇게 물었으면 뭐라 그러냐 투부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투두 이러면서 나요 나 집에 가야 돼 투 뒤에 뭐가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투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 그렇습니까 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공원의 쓰레기 버리다 버리다가 뭐였더라? Throw away trash in the park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To throw away trash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의 형태로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를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토막 그러니까 투 뒤에 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투 뒤에 쭉 뭐가 쭉 이어져서 아 투 뒤에 요까지가 요거 한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요 대답을 통째로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덩어리를 보고 뭐라 한다 투 부정사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이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꾸 뭐라 그러다 그렇죠. 나하고 연관시키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뜻이 안 정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퇴근하려고 문장고 딱 가는데 갑자기 막, 민과, 투 이티스가 뭐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찾아왔어. 그러면, 어디 너 와? 이렇게 얘기하겠어. 너 와?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뜻이 안 정해진 거죠. 뭐, 굳이 알고 싶다면 얘는, 이것을 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것을 먹는다는 아닌 거야. 이거 먹는 건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뭐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원래는 영어로 투부정사를 뭐라고 하냐면 투 인피니티브라고 해서 투 인피니티브. 인피니티브가 무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o eat this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뭐는 아니라고 이것을 먹는다는 아닌 걸 보고 to infinitive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앞만 길어봤자 명사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주로 Y에 대한 대답인데 주로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고 그 다음에 뭐뭐해서 라고 얘기하는 감정의 원인 난 기뻐 왜 I am glad 왜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정법에서 그런 게 He grew up to be a doctor가 있죠. 그렇죠? She grew up to be a doctor. 읽어보고 뭐라 한다? 결과적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동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다 했던 거네요. 그렇죠? 다 했던 건데 2학년 버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설명 보겠습니다. 명사 역할 그렇죠. 명사는 또 이거 그냥 명사 역할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I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To do the homework is easy. 정말 길어봤죠? 그렇죠. It isn't easy. 그렇죠. 숙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럼 이거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n't easy? What is hard? What is difficult? 그래서 homework isn't easy.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그래서 내 계획은 그를 위해 쿠키 굽는 거야.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your plan? 아, 또 와서 대한 대답이네. 한번 길어봤자 My plan is it. Now listen, my plan is it. 잘 들어봐. 내게 그거야. Why? To make cookies for him. And I put some poison in the cookies. Okay? And he'll die. 됐습니다.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and I'll add some poison in the cookies. 네, 포이즌이 뭔데? 네,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I want to go out with my friend. 누가 뭐 하는 거 원하죠? 그렇죠? To go out with my friends, huh?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기를 원해요. 이걸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want? 안만 길어봤자 I want it. 나 그냥 원해.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래요. 의문사 투두. 목적어 역할 안 돼. 이거 좀 지우세요. 이거 목적어 역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 주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그냥 it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다 들어. 그러니까 주로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주로가 있으면 괜찮은데 주로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의문사 투두는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how to go there is the problem. How to go there is the problem. How to go there is the problem. 뭔 소리겠어? 가는지가 문제다. 이거 주어죠. 그렇습니까? 예, 주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끝내지도 않죠. 선생님은 작자가. 그쵸? 자, 그래서 to do the homework isn't easy. 요거 to do 대신에 doing the homework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Doing the homework isn't easy. 되죠. 이런 doing이 됐을 때를 보고 뭐라고 하냐?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명사. 근데 이런 거라지 안 좋아하죠. To do the homework isn't easy. 이렇게 잘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Isn't easy to do the homework. 이렇게 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가주어, 진주어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My plan is baking cookies for him. 베이킹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 plan. 그렇죠. 플랜의 뜻이 뭐 하다? 계획하다죠. 그렇죠. 나의 계획하다, 이다, 뭐 이러고 있죠. 자, 플랜이 무슨 뜻? 자, 여기서 좀, 아주 좋아요. 잘했어. 얘기할 기회가 생겼네. 플랜이 이게 뭐로 쓰였을 때 얘기야? 플랜 뒤에 투두만 와야 되는 건 플랜이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그렇죠. 계획하다로 쓰였을 때. 플랜이 뭐일 때, 동사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는 투두만 와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플랜은 근데 계획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얘는 계획이라는 명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두만 와야 되는 건 얘가 하고 아무 관계 없어. My plan is baking cookies for him.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되겠죠. 왜? 비동사는 뭐? 또 want 뚜껑 열어봤더니 뭐 비동사 hey 이러면서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비동사는 안 가리죠. 그렇습니까? 뭐뭐 그냥 여기에다가 내 계획은 그를 위해 쿠키를 굽는 것이다. 여기 뭐만 오면 돼? 쿠키를 굽다가 아니고 쿠키를 굽는 것의 형태로 오면 상관없어. 비동사 신경 안 쓰고 누가 오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얘는 그러면 비동사는 그러면 왜 like하고 같이 취급 안 합니까? like는 like나 start나 begin은 뒤에 목적어로서 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비동사 뒤에 있는 이 to도나 doing은 무슨 어로서 역할하는 거야? 보호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형태는 둘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I want going out with my friend. 이거는 going으로 바꿀 수가 없죠. want니까. 그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ese baskets. I don't know. 내가 뭐 한대요? 내가 모르죠. Where to carry. 뭘 모른대요? Where to carry these desks. 뭘 모른대요? 이 책상을 어디로 운반해야 할지를. 이 책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 는 것을 모른다. 마찬가지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물어본다. What don't you know? What don't you know? 뭘 모르니? Where to carry these desks. 됐습니까? 네. 자, 의문사 to do. 그러니까 여기에 다 했고, 의문사 to do도 했던가, 정말? 의문사 to do 처음 봐요?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그럼 의문사 to do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뭐 하나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안 배웠네. 그렇죠. 뭐만 안 된다. Why to do만 안 된다 그랬어요. Why to do만. 그러니까 왜 거기 가야 되는지 Why to go there 이런 거 없어.
왜안 되느냐. 이건 나도 좀 못했어. 대신, 아, 좀 이따 이거 좀 나오면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일단, 다른 추종은 다 있는데, which to eat, 뭐, what to make, 뭐, where to go, when to get up, how to go there, which to choose, 이런 건 있는데, why to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이네요. 무슨 시 역할? 어떤 시 역할 한다? 그쵸? 어디에서?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꾸며주죠. 명사가 오고,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가야 할 시간,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쵸? 거기에 가야 할 시간, time to go there. 그쵸? 그래서 뭐, 몇분 뒤면? after 맞나? after 13 minutes? after 13 minutes? It's time to go home. 그렇죠. 13분 뒤면 after 13 minutes. 뭐할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go home 할 time. 그렇습니까? We need some bread to eat죠. We need some bread to eat.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로 하대요? 빵이 좀 필요하죠.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먹을 빵. 어, 왜? 알았어요? 네. 우리는 필요로 하죠. Some bread and bread인데 뭐 해야 할? To eat 해야 할. 그렇습니까? 자, 형용사 용법에서 전번에 했을 때 중요한 거뭐 얘기했더라? 나는 또 필요한 거, 나는 필요로 한다 또 해볼 거야? 그래서 나는 종이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난 종이, I need some paper.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뭘 써야 되나 봐. 그쵸? 또쓸 종이가 필요하다. I need some paper to write.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Write 뭐? 그렇죠. 여기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살아있네. 됐습니까? 왜옷 써야 된다? 나는 글씨를 씁니다. I write. 종이에 on paper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적 문법에서는 다른 거 요것만 극복하면 좋습니다. 난이도가 뭐 다른 거 2학년 때 친 충부전사 난이도 중에서 형용사적 문법이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살아있네. 나는 필요로 하다. I need a 집. 나는 뭐할 집이 필요하다. 살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I need a house to live. 그렇죠. 그렇습니까? 난 집에 살아요. I live in a house. 살아있네. 그렇습니까? 그런 거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설명 다 한다, 그치? 그렇잖아.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거 말고 어려웠던 것들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사대용법. 여기 또 지워야 될거 보이네, 여기에. 그쵸? 지우고 고쳐 써야 될거 보이네. 응? 이거 지워야지. 그쵸? 뭐라고 쓸래? 그쵸? 이거 지워. 선생님, 이거 왜 자꾸 지우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목적어하고 헷갈린다고. 목적어는 명사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Jenny went to a store to buy a hairpin. 제니가 뭐 했대요? 갔죠? Where? 어디로? To a store. Why? To buy a hairpin 하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did she go to a store? Why did she go? 왜 갔었냐? 왜 갔지? To buy a hairpin 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는 의도를 나타내는 건좀더 여기서 얘기 끝나지 않잖아. 그쵸? 뭐좀더 얘기할 게 있었죠. 그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보고 무슨 시라 그럽니까? 어떤 시라 그러죠? 그렇죠. 어떤 시 설명하려니까 무슨 시다? 어찌 시다 말이죠.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 만나서 반가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really glad to meet you. 난 진짜로 어떤 상태가 됐대요? 기쁜 상태가 됐죠. 왜? To meet you 해서 Why are you happy죠?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happy to meet you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는 전번에 설명할 때 내가
결과의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뭐라 그랬냐. 이 문장은 원래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었냐면 He grew up to be the present. 일단 이거 해석은 뭐죠? 그는 뭐 했다? 어른이 됐단 말이죠. 자랐다. 자라서 뭐가 됐다? 대통령이 됐대죠. 그가 그는 자라서 대통령이 됐다.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He grew up and he became the president. 이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는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he became the president.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런 문장이라는데 아우 귀찮아. he 반복됐네. 없애. 그렇죠. 아우 귀찮아. 뭐 이거 뭐 진짜 뭐 알았어.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 뭐 했단 얘기만 하면 돼? 대통령 됐단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the president. 대통령 되다 be the presiden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end도 없애. end를 없애는 순간 end를 없애는 순간 더 이상 became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뭐가 없어 뭐가 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주어가 올 수 없게 되어버렸어. 나 그래서 여기에 to become the president 하는 게 이렇게 된다. 근데 얘를 부사적용법에 넣는 이유는 딴 데 넣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용법에 넣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한데 형용사를 꾸며있는 말입니다.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가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그 강이 어떻대요? 좋지 않지. 그렇죠. 뭐 하기에 그렇죠. 수영하기에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죠. 그래서 살아있네. 그러면 in이 왜 들어있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렇습니다.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in이 왜 살아있을까? 자, 이 문장은 사실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It is not good. 어떻다? 좋지 않다. 뭐 하는 것은? To swim in the river. 문장의 내용은 똑같은데 투부정사의 원곡은 다릅니다. 얘는 무슨 내용법이야? 명사적이지. 그러니까 얘는 굿을 설명해주기 위한 굿을 설명해주는 좋지 않은이라 했죠. 좋지 않은 왜? 뭐 하기 위하여 좋지 않은? 수영하기 위하여 좋지가 않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보이긴 한데 이건 아닙니다. 이걸 보고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는 이거죠. 그쵸? 이 앞에 건 다 봤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여기로 다시 도전 내려가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When we went to a store to buy. 여기에 대한 뭐 얘기 빠지지 않았나? 그 앞에 뭐 할 얘기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왜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낼 때만 된다 했어. 그니까 그때만 in order to buy a hairpin 또는 so as to buy a hairpi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쭉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과 새롭게 배우게 될 것들을 구분해보면 음문사 플러스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형용사용법 어렵습니다. 수업 문제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한 번 더 부사용법 나머지 다 했습니다. 요 경우만 새롭게 하게 되겠네요. 일단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 일단 관용적 표현이 뭐 흔히 쓰는 표현이다 또는 뭐 원래는 좀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기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게 돼서 새롭게 뭐 만들어진 그런 표현을 뭐 관용적 표현이라고.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들이 괴롭힐 거냐면 이제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 좀 실수가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나왔다가 좀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러면 또 이거랑 관련된 게 또 나오고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러면 또 있다가 또 이거랑 관련된 게 또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매우 중요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투투용법 얘기할 건데요. 선생님이 투 콜드 그렇죠. 투 콜드가 뭐였죠? 에이 너무 추운 거지. 어떻게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춥죠. 그렇죠? 얼마 전 너무 추웠잖아. 그렇죠? 뭐 하기에는? 학원 가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는 엄마 하고 전에 부탁하는 거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개똥이가요 선생님 너무 추워서 뭐 할 수가 없대요? 학원에 갈 수가 없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내가 그랬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좋죠. 자,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그럼 어땠대요? 너무 어리죠. 그렇죠? 자,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요새 막 잘못 쓰는 게 있는데, 난 널 너무 사랑해. 이런 거 있죠. 이건 사실은 그 발음말, 고음말 이런 거 가끔씩 TV에 하잖아요. 아나운서들 같이 많고. 여러분들, 한국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 틀린 표현인데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게 하나가 뭔가? 너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잘못된 거야. 나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니까? 원래는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들, 매우 이런 말들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원래 너무, 너무는, too는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뭐 이런 not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to도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그렇죠. he was too young. 그럼 어땠다? 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2학년 때 그 문법이 좀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 똑같은 표현, 다른 건 가능한 것도 그동안 여러분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표현. 결국은, 그런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영화를 보기에는 이런 말이다. 조금 이걸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보자. 똑같은 내용을 우리말로 다르게 해봐. 어? 이게 원인이 됐죠. 그렇죠. 너무 어린 게 원인이 돼서, 이게 못 보게 된 게 결과죠. 어? 원인 거야, 얼마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He was very young. 그때는 대입이 있습니다. 아니, 춤 써준 건 없긴 한데. He was very young. 죽죠? So. 그 다음 못 찾고. 그렇죠. He. 캔트 아니지, he. He. 캔트가 아니지, he. He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갔잖아. 아, 어, 내가 이거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couldn't see the movie. 알겠습니까? 이거 하고 갔죠? 여기 수로 빼고 싶어. 이게 원인이라며. 그럼 여기 수로 빼고 여기 앞에 뭐가 되지? 그렇죠. Because he was very young. 10표. He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또 똑같죠?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이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거. 읽기 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So that's 아직 안 배웠네. It was so cold that I didn't go to the 학원. 뭐라고 했지? 혹시 안 배, 아, 처음 보나 이거? So that, 이거 처음 들어봐요? So that은? 예, 알겠습니다. 진정할게요.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아직 좀 이따 뜨거든요. So that. So that 부분이라고 있어. 막 새로운 거 막 가르쳐주고 니들이 막 아, 근데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막 이런 표정 짓는 거 빨리빨리 보고 싶어 갖구나. 됐습니까? 막 선생님 너무 살릴래요. 와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맨날 같이 하거든요. 이 투투 용법하고 인업투도하고 같이 하는데 비교합니다. 자, 인업투도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니래요. 좀 봅시다.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 그녀는 어찌 어떻대요? 어찌 어떻대요? 어찌? 충분히 똑똑하대죠.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하기에? To find the answer 하기에. 그러니까 그녀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뭐 할 만큼? To find the answer 할 만큼.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도 보세요. 그녀가 어떤 게 뭐가 원인이 돼서 똑똑한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이번에 because로 시작할까? 그녀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because she is very smart she can find the answer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를 둘이를 왜 같이 배우냐면 to to 용법은 to가 말하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to see the movie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써야 될 게, 튀겨야 될 게 있는데요. 미리 여기서 한번 초벌로 얘기합니다. 1차로 얘기한단 말이죠. enough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특이한 점은 enough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시도하고 무슨 시도한다. 그렇죠. 어떤 시도하고 어찌 시도한다는 얘기입니다. enough,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얘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 충분한 돈, 뭘까? 그쵸.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렇습니까? 이거 아예 그냥 써놓고, enough money. 통째로 읽히니 좋아. 그쵸? 충분한 돈, enough money. 어떤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렇습니까? 충분히 빠르게. 그렇죠.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어디서 했습니다. 그렇죠. 혼자 만나면 했을 겁니다. fast enough. 그래서 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얘가 무슨 시일 때는, 어찌 시일 때는, 어디서 꾸민다? 이상하게도 뒤에서 꾸민다. 그렇습니까? very fast. 이렇게 하죠. really fast. 이렇게 하죠. so fast. 이렇게 하죠. 정상적인 위치죠. 얘는. 근데 enough는 어찌 충분히 라는 뜻일 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도 나오죠. She is enough smart가 아니고 She is smart enough. smart enough. She is smart enough. 어찌 어떻다 충분히 똑똑합니다. 뭐 할 만큼 to find the answer. 자, 그래서 투투 용법과 enough to do를 같이 하는 이유 전부 여기에 뭐가 있다? 원인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공통점이죠. 이 뒤에 결과가 온다는 것도 공통점이죠. 이건 공통점이죠. 투투 용법과 enough to do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to가 너무니까 애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라서 뒤에 나오는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하지만 enough to do는 뒤에 나온 행동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5분 지났다. 아, 나쁘지. 다섯 대. 됐습니다. 셀프 응징하시고요.